지난 2월 17일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 앞바다 대서양에서는 거대한 선박 한 척이 불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독일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던 펠리시티 에이스호는 아조레스 제도 근처를 지나다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선원 22명은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길이 약 200m에 달하는 거대 화물선에 대한 화재 진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가까이 다가갔다가 선박이 폭발하기라도 하면 재앙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할 테니까요. 그런데 일본 미쓰이 OSK 라인이 운영하는 이 선박에는 포르쉐 1100대, 벤틀리 189대, 람보르기니, 벤츠를 포함한 폭스바겐 그룹의 고급 차량 3965대가 켜켜이 쌓여 있었는데 화재를 진화하지 못하면 최소 수천억 원이 그대로 불타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이에 포르투갈은 소방관과 해군, 소방 장비를 갖춘 대형 예인선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히자 아조레스 제도 안전지역으로 견인을 시작했죠. 다행히 기름 유출도 없었고 선체의 구조적 손상도 없어 견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했지만 3.1절을 기념하기라도 하듯 3월 1일 오전 9시 배가 우현으로 기울며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견인 과정에서 자동차들이 움직였거나 진화 작업으로 갑판에 물이 고여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박이 침몰했을 경우에는 선박을 인양해도 자동차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추정 전손으로 처리하는데 보험가액만 5억 달러가 넘을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인양 비용에 유류 오염 사고까지 추가되면 약 1조 원을 훌쩍 넘는 배상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량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실, 추가 주문에 따른 비용 상승분만 1조 원이 넘는 것이고, 최소 1000억 원 넘는 선박은 고스란히 선사의 손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2005년 일본 신쿠루시마 조선소에서 건조된 펠리시티 에이스는 바닷속으로 침몰하며 또다시 일본 조선업의 흑역사로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야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한 진짜 사고일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일본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는 진짜 사고인지 의도적 침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며 패망했고, 동시에 우리나라는 치욕스런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가 있었고, 또 조선에서 강제로 데려온 조선인들이 자칫 폭동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을 전부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광복 일주일 뒤 8월 22일 오후 10시,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4,730톤급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출항했습니다. 이 수송선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의 부산이었는데 알려진 바로는 이 수송선에는 일본으로 강제징용됐던 한국인과 그 가족들 수천 명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광복에 대한 환희와 귀향의 기쁨으로 가득 찬 부산행 귀국선이 뽀뽀 소리와 함께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수송선은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지만 명령이 바뀌어 일본 북부지방에 있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부산으로 실어보내는 것으로 명령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일부의 일본 해군들이 명령에 항의했지만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대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우키시마호에는 약 7,000명이 탑승했는데 수송선이 돌연 원래 목적지였던 부산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 교토 마이즈루 항으로 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틀 뒤 8월 24일 오후 5시 20분 마이즈루 항을 300m 앞두고 배가 잠시 멈춰섰는데 갑자기 천지를 찢는 굉음이 서너 차례 들리더니 수송선 갑판 한가운데가 두동강 났습니다. 고향 땅을 밟을 기대에 부풀었던 조선인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 사망하고 말았죠. 당시 마이즈루 시민들은 이 사고가 난 해역을 아이고의 바다라고 불렀는데 조선인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수천 명이 한 번에 목숨을 잃은 초대형 해난 사고가 터진 겁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휩싸였었는데 약 6천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사망했는데 웬일인지 이 사고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사고 후 얼마 뒤 9월 1일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침몰은 미군이 부설한 기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 마이즈루 항 인근 마이즈루만에는 미군이 부설한 기뢰가 쫙 깔렸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마이주르항 인근에 미군이 부설한 기뢰가 깔렸었다면 수송선은 함부로 이 항구로 진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송선은 일본 해군의 수송선으로 약 250여 명의 일본군이 타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대부분은 조선인이었지만 일본군 250여 명도 탑승했기 때문에 미군이 부설한 기뢰가 제거된 안전 항로를 통해 입항했을 겁니다.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족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용용 씨는 이건 100% 일본의 폭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은 4,730톤급의 수송선이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19일 해군성 운수본부는 해군 경비부 참모장에게 우키시마호의 운항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이런 수송선이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일본 영해에서는 100톤급 이상의 선박이 항해할 수 없도록 중지시켰으니까요. 어쨌든 한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측 자료를 토대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우키시마호가 마이주르만으로 항진에 들어갈 때 이미 기뢰 소해 완료라는 신호를 받고 입항했습니다. 배에는 부산으로 가는 해도도 없었고 충분한 연료조차 싣지 않았죠. 부산으로 향하는 항로 대신 일본 열도 연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해상에서 멈춰섰고 배가 멈춘 뒤에 일본 해군 승무원 250명은 구명보트를 내려서 탈출했습니다. 해군 승무원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뒤 서너 차례의 폭발음이 났고 배는 가운데부터 꺾이면서 침몰했는데 인근 어촌마을에서 어부들이 거룻배를 몰고 나와 인명구조에 나섰다고 하죠. 살아난 사람들은 마이즈루 근처 다이라 해병단에 임시 수용되었는데 그날 밤 임시 수용소 2층에서 또 한 번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마이즈루 바닷가로 가족을 찾아 나섰으나 시신이 기름범벅이 되어 형체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일본 해군이 시신을 밧줄로 줄줄이 엮어 바닷가에 묶은 다음 기름을 붓고 태워 산골짜기에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터진 후 일본 정부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작했습니다. 9월 1일 발표에서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에 승선한 조선인은 3,754명이고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조선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총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은 시모키타 반도 일대와 가마부 세산을 요새화했습니다. 가바야마 비행장, 미사와 비행장, 오마철도, 우미나토 항만 등을 포함 전쟁시설 구축에 조선인 9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대부분은 조선에서 강제 연행된 조선인 노무자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배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고작 3,700명만 탑승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에서 생존한 이들은 갑판, 선실, 화물칸 등에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다고 증언했죠. 최소 7,000명은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적극 통제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40여일이 지난 10월 8일이 되어서야 아사히 신문이 처음 이 소식을 보도했죠. 이 보도를 접한 제1조선인연맹은 뒤늦게 자체 조사를 통해 승선자는 총 8,000명, 사망 및 실종자가 6,500명이라고 발표했죠. 물론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만약 서둘러 인양했다면 어쩌면 비슷한 숫자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키시마호는 침몰 후 9년이 지난 1954년에야 인양됐고 선체는 정밀조사도 없이 민간기업의 고철로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인양을 늦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본 정부의 조작으로 사실상 대량 학살에 해당하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실은 숨겨졌습니다. 그간 영화, 다큐멘터리, 증언집 등등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수차례 시도됐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줘야 하지만 번번이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정권 교체에 따라 양국 관계가 급변해왔으니까요. 78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은커녕 희생자 유골조차 반환받지 못한 이 안타까운 사건의 진실은 과연 언제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